너. 자. 요 운전석 두 가지 끝나면 출발 있죠? 네. 출발이 여기 위에 뜰 거라고, 주황색으로.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출발이 뜨면 출발을 하겠다는 차 신호를 해줘야 돼요. 그게 좌측 방향지등에. 네. 그래서 좌측에서 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죠? 네. 그리고 갑니다. 가면 도로에 진입을 했죠? 네. 도로 진입하면 깜빡이 꺼줘야 돼요. 네. 근데 언제 끄냐면 이 표지판 근처까지 가면 삑 소리가 나요. 알겠죠? 그렇죠. 예, 표지판 신경 쓰지 말고 소리 들으면, 아, 삑 소리 들으면 끄는 거예요. 예, 끄는데, 자, 끄고 나서 저 앞에 보면 출발, 그 앞에 보면 저기 땅이 갈라져 있죠? 네. 저기가 첫 번째 돌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엑셀로 가 있으면 안 돼. 혹시 첫 번째 나올지 모르니까 잡을 준비하고 저기를 빠져나가면 여기가 경사로 그림이 뜰 거예요. 그때는 엑셀 살짝 밟아서 시간 단축을 해줘도 돼요. 이해되셨죠? 지금부터 이제 해볼게요.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모의고사예요. 네. 내가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운전장치 조작. 지금만 이제 내가 해줄 거고.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 두 개만 나올 거예요, 랜덤으로. 네. 그림을 잘 보면 돼요, 뭔지.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여기 색깔 보여요. 보면.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끌어당기고. 그렇지.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끄고.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당기고.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자, 이제 출발, 좌측 깜빡이 켜고, 요거 꺼지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빨간불.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알겠죠? 이제 출발하세요 하면 기어 놓고 출발. 그리고 삑 소리 하면 끄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 아니 아니 이거 기어 기어 그거 하는 거. 아. 일단 출발. 꺼야죠 깜빡이. 그렇죠. 아. 아니 살짝 툭 치면 돼요. 네. 자, 돌발 안 나왔죠? 네. 이제 엑셀 밟아 된다 그랬죠? 살살 천천히 20 넘으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만 밟아주면 시간 1분 30초 남아. 요 정도만 밟아줘도 한번 멈춰야 되겠죠. 바라 브레이크 건지고 주황색 되면, 주황색 되면, 아니 아니 주황색 되면, 주황색 되면, 주황색 되면 멈추는 거죠. 이제 주황색 되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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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다 밟아요. 3초 되면, 2초 되면 하세요. 2초 반 클러치 됐어. 좀 더, 좀 더 들어. 됐어. 브레이크 떼요. 클러치 잘 들어. 이제 들어. 클러치 들어. 그렇죠. 앞에 그렇죠. 다 들어. 이제 이거 해서 기억나죠? 언더, 반 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떼는 거. 네. 브레이크 떼면 난리 나요. 아, 뒤로 밀려서 실격돼. 네. 무조건 경사로에서는 뭐부터 한다? 클러치만 먼저 조금 든다. 또 다 들면 안 돼요. 시동 꺼지니까. 네. 우리 아까 주차하듯이, 기억나죠? 네. 주차하듯이 정도만 좀 들어주고, 그리고 브레이크 떼고, 혹시나 뒤로 밀리면 당하지 말고, 네. 클러치 좀 더 들어. 아. 좀 더 올라갑니다. 당하면 안 돼, 절대.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 보세요. 그래서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아. 그렇지? 항상 왼쪽에 뭐가 오는지 봐야 돼, 그죠? 이게 막 산 넘어도 돼요. 넘으면 안 되죠? 아, 네. 너 손 뭐 너무 저기서 보고 있다가, 네. 감점 줘. 아, 너 못 보면 상관없어. 아. 못 보면 상관없어. 네. 왜냐면 센스가 아니거든. 자, 자, 파란불이죠? 그럼 엑셀 살짝 밟고. 네. 자, 통과합시다. 다음 신호 가면 늦어. 네. 자, 이제 브레이크 밟은지고 됐어. 여기 돌발 나올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브레이크 있어야지. 두 번째 돌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초록색이면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아. 두 번째 초록색이잖아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나왔어요, 그죠? 주차 떴죠? 그럼 돌발 안 나와. 1번 누구 하고 있죠? 네. 그럼 우리 3번으로. 아, 아
3번. 예, 3번. 2번 자신 있으면 2번 해도 되고, 여기 안 걸릴 자신 있으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 클러치 밟고 이제. 자, 천천히, 여기 맞추는 거, 천천히. 오케이, 스탑. 됐어. 그만. 너무 많이 가면 쳐박아요. 다, 예, 다 돌리는 거예요. 막 두 바퀴가 다 맞긴 맞아요. 근데 연석 거기다 맞추면 돼요. 여기 볼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거, 요거 한번. 빠르면, 그렇지. 오케이. 좋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오, 너무 잘한다. 너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스탑. 이제 풀고. 두 바퀴. 예, 그렇죠. 자, 들어갑니다. 자, 넣어붙지 않게. 이렇게. 아. 예. 자, 이제 왼쪽 보고 맞춰야죠. 됐죠? 자, 반바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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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아니야. 오른쪽. 이쪽이겠죠. 아. 일로 붙이면 안 돼. 일로 네. 붙여야 돼. 천천히, 천천히 빨라. 천천히. 예, 좀 더. 좀 더. 스탑. 됐어. 다 돌려. 아주 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예, 후진기어. 그래, 아, 후진기어. 갈 데 없어. 갈 데 없어. 예, 출발. 예. 항상 후진 넣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네. 갈 데 없어. 아우, 진짜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나. 고. 완벽하잖아. 이? 아주 100% 깔끔. 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좀 더. 오케이, 됐어. 돌려. 두 바퀴. 하나, 둘. 잘한다. 에, 경찰 간부가 될 자격이 있어. 아이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만약에 올렸는데 삑소리 안 나면 조금 더 올려줘요. 알았죠? 아, 네. 또 똑같이 맞추고, 맞추고 꺾기. 됐지? 오, 너무 많이 나갔어. 다시 조심해. 다 봐도 다 돌려. 다. 두 바퀴 생각하지 말고 다 돌리는 거예요. 풀 때만 두 바퀴. 돌 때는 다 돌려. 왜냐면 걸릴 수 있거든 지금. 아슬아슬하거든.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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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그렇지 말고. 시동 꺼짐. 감점입니다. 네. 차가 떨리면 어떻게 알았어 제가? 더 밟아. 클러치를 밟으라 그랬죠? 드는 게 아니라. 핸들 풀어. 지금 관계 있어. 천천히 움직여봐. 천천히 움직여봐. 차를 천천히 움직여봐. 차를 천천히 움직여봐. 그러면 내가 바퀴를 알 수 있어. 천천히 움직이면. 자, 이쪽 쏠려있지. 그렇지. 더 돌려야지. 더 돌려야지. 벽에 쳐박아. 더 돌려야지. 그렇지. 차를, 여기 벽이 있잖아. 네. 응. 자, 앞을 봐, 앞을. 그렇지. 응. 그렇지. 이런 실수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정 자신 없으면 멈췄다 가도 된다 그랬잖아. 아... 응. 그죠? 네. 응. 돌려. 더 돌려. 응. 자, 다 떼돼, 이제. 자, 자신 없으면 정지해. 알겠죠? 네. 응. 그리고 차를 약간 움직여야 네. 내 바퀴를 알 수 있어요. 네. 오른쪽 꺾여 있는지 왼쪽으로 꺾여 있는지. 네. 안 움직이면 몰라. 그죠? 내려서 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 네. 자, 다음 신호 간다 생각하고. 좌회전 해야 돼. 네. 클러치 밟고 정지. 다음 신호 간다. 정지. 좌측 깜빡이 켜고. 그러니까 너 이쪽으로, 이쪽에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잖아. 네. 넘을까 같으면 정지해. 알겠어? 정지하면 되는 거야. 정지를 안 해서 난리가 나는 거니까. 클러치 밟고, 그죠? 돌발처럼 출발. 자, 여기 돌발 살아있죠? 그럼 저쪽에 4번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네. 4번에서 안 나오면 가속구간 끝나고 나오는 거고, 맞죠? 네. 풀고. 네. 자, 만약에 여기서, 자, 돌발 나올 수 있어. 요게 뜨면 엑셀 밟아도 돼요, 돌발. 끄고. 자, 출발. 자, 이제 시간 단축 해야 되겠죠? 엑셀 좀 밟아줘. 이제 돌발 안 나오니까, 그죠? 네. 알아서 피해 잘 가니 걱정하지 마요. 우리 학원 터질 때 감이야. 자, 기어 변수 알죠? 어. 아까처럼 하면 돼요. 안 되고. 채정기. 지금도 딱 20. 감점은 안 뜰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다음에 조금만 더 시끄럽게 해줬으면 좋겠어. 불안해. 아. 딱 20이야. 어렵다. 좀 더 붕! 좀 소리 나게. 바로 줄이면 되니까. 네. 잘했어요. 이러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야. 그죠? 95점. 자, 시간, 예, 좀 엑셀 좀 밟아야 돼요. 시간 모자라. 너무 세게 밟지 말고. 20 넘으면 감점이야. 자, 우측 깜빡이 켜야죠. 이거 까먹으면 5점 감점 되겠죠? 9분 54초니까 아직은 30초 남았죠.
어디서 시간 까먹었냐면 아까 우리 가야 돼. 여기 설마 시간 떨어져. 예. 완전히 다 나가야 돼. 그래 합격입니다. 나올 때까지. 축하합니다. 이렇게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클러치 밟고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자.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어 빼. 기어 항상 이거부터 빼요. 이게 안전 이걸 안 빼면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이걸부터 항상 올리고. 자, 어디서 시간 까먹었냐면 네. 아까 주차할 때 시동 꺼먹었잖아. 거기서 시간 안 까먹었으면 1분이나 남아요. 그죠? 오케이 됐죠? 자 이제 난 내릴 거예요.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후진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지시등 미소 등 감점입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스트링이에요, 방금.